그 강의는 헤너마한테 네. 물론 영혼의 빛깔을 보러 왔겠지? 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빛깔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예상은 좀 했습니까? 평상시 때 헤라님 설명을 많이 관념이라든가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대략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을까 느끼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와 맞는지 네. 봅시다. 자. 자, 손 씨가 중국에서 온 성 씨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 씨에서 분파됐다고 알고 있죠? 네. 왜 박 씨에서 분파됐죠? 그때 그 좀 효도를 잘했던 어떤 조상이 있었는데 그분이 왕이 인정해주면서 손 씨를 줬다라고 기록이 나왔어요. 우리 아기는 머리를 모였냐면 본인이 집요하고 집착이 센 건 알죠? 뭘 하나 딱 잡으면 끝까지 하는 거. 근데 그 아기가 다른 말로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집요하고 완전성을 추구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잔인성이에요. 물불 안 가려요, 걔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막 써요. 잔인하게, 자기 목표로 해서는 잔인하게까지 다 하는 그 아기가 있거든.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럽고 인간적이지 않아. 너는 너무 냉혹해 하면서 걔를 다 버렸어요. 물론 어떤 부분은 자기가 언뜻 언뜻 알면서 인정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아기를 보면서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너무 두려워요. 이걸 들킬까봐. 왜? 꼴이 먹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걔를 안 쓰는 쪽으로 살아왔고 어떻게든 걔를 버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지금 얘기한 그 조상도 그 잔인성 안 보려고 엄청 효도를 해서 그걸 인정받았어. 그 이후로는 더 관념이 생긴 거야. 착해야 돼. 이거 쓰면 안 돼. 나쁜 거야. 하면서 걔를 다 버리고 우리 아기의 남성성은 그거예요. 뭐 힘이 세고 막 우럭하고 양의 기운이 있고 이게 아니라 뭘 하나를 딱 잡으면 집요하게 해내는 힘. 그게 어떤 거든지 뭐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한다 막 이런 결기가 있거든. 근데 그걸 사람들한테 들켰을 때는 사람들은 그걸 무서워하고 굉장한 살기니까 그리고 비인간적이라고 하면서 싫어하고 버림받고 나를 무서워하면서 버리니까 날 두려워하면 날 버리면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 그렇게 해서 많이 버림받았거든. 그래서 외로움이 그렇게 큰 거야 우리 아기 속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살아나려고 그걸 안 보고 버렸어요. 그 아픈 남자가 있는 허리도 굽고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은 외로운 남자 아기가 보여요. 이 인정을 못 받아서 힘이 안 나, 걔가. 근데 눈만 보여. 눈빛이 아주 그냥 이 그 광선같이 나와요. 번쩍번쩍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인정해주면 뭐든지 다 할 텐데. 세상에 무엇도 다 갖다 줄 텐데, 너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충성을 하는데 너를 왜 죽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날 버려? 왜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으면 좋아? 어? 그냥 입으로다가 너 칭찬하고 거기에 딸려고 하면 좋아? 나 인정해서 조금 버림받고 미움받으면 안 돼? 다 좀 인정해주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정말 멋지게 살게 해주고 싶고 내가 너야. 나를 인정 안 하니까 너가 맨날 희말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거야. 아, 나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나를 인정 안 해줘. 나를 인정 안 해줘. 슬퍼하고 있어. 근데 걔가 엄청 멋있는 아기야. 이런 엄마가 우리 아기를 좋아하는 게 그 집요함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한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자나 남자나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해내야지. 뭘 핑계를 대고. 난 그런 사람은 별로 성공할 수도 없고 인생을 막 죽도록 힘들지만 그 해내야 그게 보람도 있는 거지. 대충 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아기가
상당히 멋진 학인데 그 멋있음을 사람들은 못 알아보거든. 비난하고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우리 아기도 두려워서 그 아기는 인정 안 해주고 있어. 근데 그 아기는 그 아픔을 느껴주고 그 외로움을 인정해주고 버림받아서 너무 외로워.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고 나한테도 버림받고 해서 너무 아프고 외로워. 걔는 인정만 받으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아기야.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근데 그 에너지가 지금 봤더니 조금밖에 안 드러난 거야. 빙산의 일각이 이만큼이 숨겨져 있는 거야. 안, 인정을 안 해주면 얘가 올라올 수도 없어. 아예. 딱 인정받으면 무서운 괴력이 나오는 아기예요. 굉장한 결단력이 있고 살기가 있고 그리고 꼭 대의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의롭고 그런 일에 뭐 쓰게 돼 있어요. 그 아기가. 그러면 엄청난 남성성이 나와. 샤프하고 날카롭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거 이상 가는 큰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는 그게 사랑이야. 왜냐하면 약자들의 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강자가 돼야 약자들의 편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강자가 돼서 기득권이 되면 약자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왜? 내가 이거 갖고 내가 그러려고. 이해해주면 천만할 뿐이야. 그치? 우리 아기가 도가 되고 그 강자를 딱 쓸 수 있으면 진짜 약자 편이 될 수 있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결기 있게 그 살기를 쓸 수가 있게 돼. 정의의 사도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오, 그 아기에 야무진 플랜이 있어. 네. 모든 여자들의 원어비가 등극하는 그 정의의 사도. 아주 멋있는 남자, 약자를 구원하는 구원투수에서 모든 여자가 사기를 엄청 그 아기가 내가 너한테 다 줄 수 있다는 것도 모든 여자들이 너한테 효과의 씨가 있잖아. 기쁜 플랜 갖고 있는 아기야. 그래서 약자는 그게 멋있잖아. 여자들이 좋아하지. 되게 그러면서 되게 똑똑하고 엄청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지. 그걸 딱 쓰게 되면 우리 아기가 자비심도 크고 절대로 두려운 약자는 자비심을 낼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나 살기 급급해. 그래서 비열해질 수밖에 없어. 강자한테 붙어서 아부하거나, 그치? 약자 무시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막강한 강자가 되야만 비열하지 않고 약자도 보호하고 어쩔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그런 강자 딱 쓸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딱 쓰게 되면 그 엄청 멋져서 남성성 인정받아서 진짜로 그런 쪽에 많이 내 연인이 될 수가 있어. 무슨 막 이렇게 그 엔터테인먼트적 기질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날카롭고 엄청 강하고 샤프하고 그런 남자, 멋진 남자로 이성한테도 굉장히 매력으로 사랑받고 그리고 그대가 원했던 세상을 좀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고 세상을 바꾸는데 그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아기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못해요. 머리는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두려워. 걔가 너무 당했어. 너무 당했어. 그리고 너무 아팠어. 그래서 인정 못 받아서 되게 슬퍼. 자기가 자기 그 잔인한 집요하게 하는 그걸. 어쨌든 멋있어요. 헤라 엄마는 그런 아기를 좋아하니까. 아가야, 널 인정한다. 넌 정말 멋있는 아기인데. 세상이 몰라줘서 아팠지. 이렇게. 엄마가 인정한 게. 넌 진짜 멋있는 아기. 목숨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네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결기 있는 아기야. 진짜 멋진 아기란다. 멋진 남자란다. 엄마가 인정해줄게. 너무 슬퍼 마라. 그 아기가 이제 좀 허리가 약간 펴지면서 너무 좋아해. 그 아기가 서러워. 너무 서러워. 너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었는데 엄마가 그걸 인정 안 해줬구나. 어른들이 집요함을 인정 안 해줘. 어른들은 고집을 꺾어야 된다고 생각해. 처 맞는 각이 나와. 이런 아기. 왜냐면 뭘 하나 갖고자 하면 장난감을 갖고자 하면 끝까지 때렸을 거거든. 그럼 처 맞는 각이야. 집요하게 살기 쓰면서 달라고 하니까 어릴 적에 장난감으로 그렇게 집요함을 썼구나. 그치?
그러면 이제 처맞는 거지. 그래서 꺾인 걔가 서러워. 인정을 못 받아서. 귀엽고 뺏어내는 그걸 인정받았어야 되는데. 와, 얼마나 서러운. 이거 얼마나 멋있는 남자. 그게 근성인데. 그게 꺾여가고. 그걸 못 쓰니까 힘이 없고 살기로 두렵기만 하고. 그러니까 써도 된다. 엄마가 허락할게. 써. 얼마나 멋있는데. 그거 쓰면 너는 완전 남성성 뿜뿜이야. 너는 또 다른 의미의 만인의 연인이야. 여자들이 워너비를 좋아하는 거지. 멋진 남자. 세상에 최고 멋진 남자가 될 수 있고 네가 원하던 그런 세상의 약자들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어. 약자는 약자를 도울 수가 없어요. 지도 돕지 못한데 누굴 도와. 강자가 되되 강자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강자 자체가 되어버리면 그 또한 강자 편이 돼서 약자를 위하는 척만 하지 실제 돕지 못하고 강자의 아픔과 약자의 아픔 다르게서 진정한 강자가 되면 그걸 써서 세상에 고통받는 아기들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멋있는데 인정을 못 받아서 아주 너무 서러웠구나. 조금 다르네. 손씨 그 저기 뭐야 손씨 집안의 다른 아기들과 조금 다르지. 이게 있어? 다른 아기들도? 이 집요한 게? 형대요? 어 집요하죠. 다 집요해? 근데 네가 제일 심하지? 네. 고집 쓰는 방식에선 제가 제일 셌던 거를 제일 어렸죠.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다고 친척들이 얘기하고. 그거를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인정을 해서 꺾으면 되는데 그게 힘들지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가 어쨌든 널 인정해줄게. 넌 멋있는 남자야. 집요한 남자. 그래서 느낌이 어떠냐면 아주 날카롭고 매서운 철로콩지 같은 느낌 있잖아. 집요하게 해서 딱 알아내는 이런 느낌과 함께 끝까지 그거를 칼을 쓰는, 끝까지 칼을 써서 원하는 걸 딱 쟁취하는. 누구라고 표현해야 되나? 상신하기랑 좀 달라. 거기는 무력진압을 들어가. 그래서 먹잇감은 딱 있으면 무력진압이고 이야기는 머리를 써. 집요하게 해서 하는 게 있고 둘 다 집요하면 똑같으네. 아주 아주 멋있는 아기에서 머리가 좋고 똑똑해요. 그 아기가 엄청 똑똑하고 아주 냉철한데 근데 그 아기의 매력이 아주 냉철한데 그 밑에 자비심이 있어. 인정이 있다 이 말이야. 없는 것 같지만 너한테 인정으로 울소해서 어 힘들어요 이러면 네가 마음을 움직여 잘. 그게 있으니까 더 매력이 있는 거야. 그게 아예 없이 냉철한 말씀 매력이 없는데 냉철한 것 같은데 그 밑에는 그 아기같이 순수한 약간 이렇게 진짜 불쌍하거나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한 그 자비심이 있거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매력이 있는 거야. 그게 그 소년같이 순수하고 아기 같은 마음 한 자락이 있거든. 귀여운 애기가.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 있어. 뭐 집요한 아이랑 같이. 그래서 너의 영혼의 빛깔은 이런 짙은 네이비 블루, 로얄 블루. 냉철하니까 명석하고 그리고 아주 빨간색인데 핏빛 다크레드지. 아주 선홍빛이 아니라 다크레드. 왜냐면 그렇게 집요한 거는 사실은 정열을 의미해. 근데 정열은 불타는 뜨거운 정열은 빨간색이야. 선홍색 그게 아니야. 죽을 아주 그 뜨거운 불을 갖다 냉정하게 물러 닦은 그 열정이지. 다크레드 아주 진한 다크레드가 또 너의 색깔이. 그걸 입어도 예쁠 거야. 다크레드나 아주 짙은 블루, 로얄 블루. 두 가지. 또 하나 그 소년의 색깔이 있어. 약간 애기 같고 소년 같고 약간 낭만적이면서 뭔가 이렇게 감성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애기 마음. 손자가탕 같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건 무슨 색이냐면 아이보리. 그래서 이렇게 복화해서 몽글몽글할 때 애기들 베네쪽 고리처럼 아이보리 색깔. 양털 이게 뭉실뭉실한 캐시미어의 아이보리. 이런 느낌. 따뜻한 포근한 아이보리. 아이스가 아니라 차가운 게 아니라 캐시미어 아이보리. 그 색깔이 있어요. 되게 귀여운 얘네 쪽으로 그게 또 이 색깔이야. 크리스탈을 보자면 아주 진한 레드나 아니면 흑요석 아주 검은 거가 맞지. 아주 아주 깊으니까 네가
지금도 생각이 어느 부분을 깊게 하는 편이거든요. 쉽게 이렇게 굉장한 강점이 뭐냐면 어떤 일을 이렇게 당했을 때 이게 얕은 아기들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고 깊이 통찰을 안 하는데 우리 아기는 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은 머리의 생각에서 끝나는데 이게 깊이가 약한데 이게 공부가 되면 마음으로 사유하면 아주 깊게 들어가요. 통찰력이 생겨요. 전 세계를 뭐 움직이는 통찰력이 생기죠.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깊으니까 저는 후교수 같은 거예요. 흑요속이나 또는 로얄 블루, 그 파란 색깔 뭐죠? 청사금성 또는 그 라피스 라줄리도 그것도 괜찮아. 고른색도 맞고 그 다음에 아이보리색, 치유를 의미하는 화이트 아제주. 화이트 아제주 그것도 맞아요. 그건 아기 같은 면이 치유를 해. 그래서 우리 아기가 마음 공부 요구를 쓸 때는 그걸 써. 사람들이 잘 안 치고 어려움 치고는 이렇게 잘 다독거리고 올 수 있는 그 아기 마음을 써주는 거야. 엄청난 장점을 가진 사람을 보통은 날카로운 이런 살이 있으면 보통 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고 아우 힘들어 아파 막 이러는데 우리 아기가 안 치는 건 그 아기 같은 감성이 있고 그 감성이 그리고 속에는 그 냉철함 속에는 커다란 자비심이 있는 거야. 커다란. 그래서 우리 아기가 헤라 엄마를 따르는 건 내가 보기에는 물론 깨달음을 위해서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그런 대의에 대해서 아 헤라 엄마가 하는 일이 세상이 정말 약하고 아픔하는 사람을 다 구하고 싶구나 너는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나를 따르는 거지 속으로는 그게 있어 그런 믿음이 없이는 따라오기가 힘든데 그 믿음 때문에 네가 그걸 너무 하고 싶어 왜냐면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가 엄청 이렇게 애기 같은 마음이고 세상을 이렇게 돕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컸던 분이야 굉장히 근데 그걸 못하고 간 그 한이 와 있어서 그 아기가 헤라만 된 거지 그렇게 될 거야 아가 그 아기를 인정해야 돼 네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아기야 그렇게 집요하게 잔인성의 살기를 쓸 수 있는 인물은 몇 안 돼 그거를 쓸수록 큰 인물이야 일반인은 잔인성의 살기를 쓸 이유도 없고 쓸 필요도 없지 뭐 그럴 일이 뭐 있어 왕이나 막 크게 출세한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서라면 자기 팔다리를 막 잘라내고 했잖아 그치? 그걸 쓰는 쓸 가치가 있고 그걸 그렇게 해야 일이 되고 대의는 그리고 이제 그게 중요한 거 뭐냐면 현실에서 그걸 그냥 쓰면 살기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데 내 마음 공부 안에서 그 잔인성의 아픔을 인정하잖아 네가 그러면 안 다치고 쓸 수 있다 걔를 일단 인정해줘야 돼. 그걸 인정 안 해서 잔인성을 얻어먹게 쓴 거야. 어떻게 썼느냐. 그 정신병인 아버지를 그 아픔을 인정 안 해줬잖아. 너무 아픈데, 그치? 그 이해를 못 해준 그 아기가 그 잔인하게 이해 안 해준 아기. 그리고 아버지한테 잔인하게 이해 못 받은 아기. 피해자, 가해자. 그런 식으로 현실에서 이렇게 잔인성을 경험하게 돼 있어. 그걸 인정 안 해주면. 근데 그걸 인정을 해주고 아픔을 느끼면 그게 그 에너지로 쓰게 되지 그렇게 잔인하게 아프게 하진 않아 다치게 하지 않고 너도 안 다쳐 그게 인정할 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너의 양의 기운 남자 에너지로 큰 기운은 그걸 주로 쓰는 거 확 밀어붙이는 이런 그런 추진력보다 아주 집요하게 너는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서 건너는 이렇게 조심성이 있어 그래서 막 팍 폭발적이진 않아 그래서 우리 형체만 이상해. 무대포로 여자들이 폭발적이고 남자들은 집요하게 돌다리 건드리면서 잘 지켜요. 냉철하게. 근데 그게 또 엄청 장점이야. 그러면서 집요하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너의 남성성이고 그게 너의 안정감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여자 아기들이 너한테 있으면 안정감을 얻는 게 그게 또 상호각이도 그래. 황순하기도 좀 그런 편이고 안정감을 얻어. 왜냐면 출렁거리지 않아. 항상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나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안전빵으로 가거든 안전 위주지 무모한 일을 안 버리니까 상당히 안정적이야 정서 안정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자 헤라 엄마가 네 영혼의 빛을 읽어주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네 그 잔인성을 많이는 못 썼는데 공부할 때라던가 절에서 절할 때 끝장 가버리기 위해서 계속 달려갔던 시간인데 그때 이제 저 자신을 약간 학대하는 느낌에서 잔인성을 썼던 기억들이 좀 있고
일이나 문제 해결할 때 그때 이제 몸이 충나는 느낌으로 그 집중했던 시간들 좀 떠오르고 어릴 적에 고집이었던 것들 갖고 싶은 거 뭔가 폭발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정 못해서 또 하나 너무 아파서 폭발적으로 못 쓴 거야 이제까지는. 아픔을 참으면서 했으니까 그때 잔인하게 자기한테 할 때 그 아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쓸 때 상대의 피해자의 아픔 이런 걸 이렇게 느꼈어야 되거든. 그걸 안 느끼니까 많이 쓸 수가 없었던 거지. 그걸 느끼면서 쓰면 이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이 영혼의빛깔은 만족하냐 이렇게? 네. 나는 너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 해놈한테 꼭 필요해. 그게 칼이 될 수 있으니까 집요하고 잔인하게. 어쨌든 남자는 남성성을 써야 되는 거거든. 그 양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어느 쪽으로도 없으면 사실은 남자로서 자부심도 없고. 저 양의 기운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희망이 좀 생깁니다. 양의 기운을 네가 생각하는 양의 네. 기운이 막 이렇게 체력이 좋고 막 뿜뿜. 그럼 그 기운이 양의 기운이야.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강자가 됐을 때 그 기득권을 이제 안 쓰고 뭔가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걸 할 때 너무 행복해. 그렇지. 그걸 써줄 수 있어. 잠깐이었지만. 그게 행복하지. 그래서 정의의 사도 가서 개 커다란 플랜이 여자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웃으면 되래. 나의 플랜이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나는 만인의 연인이 된다. 이게 플랜.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누구나 만인의 연인을 하고 살고 싶어. 그치? 세상에 뭐 좋은 걸 주면서 그치? 뭐 대통령을 해서 만인의 연인을 하고 뭔가 다 자기만의 플랜이 있는데 그거 아니야. 그 플랜 마음에 드는 거 같아. 마음에 들지. 의감마귀의 그 영혼의 빛깔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네. 그런 것 같아? 네. 그렇지. 이렇게 이제 하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하니까 어때? 그러니까 그 약간 기억과 매칭이 되니까 그 느낌들을 더 증폭을 시켜서 알아차리고 써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인정받으면 그 아기가 인정을 딱 받으면서 모습과 행동과 말이 이제 그렇게 그 아기가 되는 거야. 달라지게 돼 있어. 그 남자를 더 인정해주고, 내 남자가 멋있구나 이렇게 딱 자존감이 확 올라가네. 확 올라가지. 자존감. 그냥 뭔가 막연한 허망함과 이런 느낌들이 더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감정이었는데, 뭔가 이 내가 나아갈 방향, 내고를 잘 발현시킬 방향이 구체화되니까 좋아 기분. 그렇지. 헤라 엄마가 남자를 느낄 때는 여러분 모습이나 잘생긴 얼굴 이게 아니야. 얘를 보고 심쿵할 때는 뭐냐면 의강이가 그 집요함을 쓸 때 남자구나 멋있어 거기서 내가 오 멋있는데 이렇게 그 남성성을 보고 내 여성성을 좋아하는 거지. 저 정도는 돼야지 남자가 이렇게 그걸 느낄 때가 그때야. 집요하게 내가 확 써주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때 멋있다고 느끼지 내 여성성이. 그럼 네가 얼마나 멋있는 남자인데. 엽기 드는 건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엽기 왜 들어? 엽기를 너무 힘들었어요. 남자 되려고 남자 방향성이 그게 아니야. 네가 엽기 들어서 네가 얼마나 분위기를 내겠어. 한 20년 동안 했는데 야 그거 보고 심쿵 안 해 여자들. 다 그 너의 그 냉철하고 이렇게 딱 합리적이고 그 집요하고 이렇게 대의를 위한 그 마음을 보면서 심쿵하지. 나는 너를 보면서 근육에 심쿵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네가 여기 들지도 몰랐어 나는. 나는 네가 그걸 딱 써줄 때 집요하게 하고 딱 냉철하게 딱딱 얘기해 줄 때 일을 딱 완수할 때 야 역시 이 남자가 이 정도 돼야지 이렇게 거기서 여성성이 되게 멋지구나 이렇게 알았지? 여기 들지 마라. 아 진짜 얘 남성성은 여기 들고 있어. 아 인정을 어릴 적부터 그쪽으로 뭔가 나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과 함께 그 헬스하는 거에 대한 정보와 얘가 서울대생 IQ가 되게 높은데 어떨 때 보면 염바보가 있어요. 얘도 서울대생 IQ라고. 무슨 몸에 좋다고 그거를 그렇게 몸에 좋은 것만 골라먹는 그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거랑 이렇게 자기가 육체가 그게 아니야. 육체파가 아닌데 네가 그걸 육체파를 계속하면서 뭔가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엄마 죽기 전엔 되지 않을까. 집요하면 집요하면 보태 쓰면 안 돼. 그 잔인성 인정하고 뭘 하나 할 때. 근데 지금 그걸 브이로그 하면서도 쓰고 있잖아. 네가 쓰고 있잖아. 현실에서도 보면 쓰고 있어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섬세하고 관찰력도 뛰어난 내가 보니까 이렇게 뭐
사진 찍을 때도 그냥 이렇게 대충이 아니라 막 이렇게 섬세한 면이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섬세함이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남자가 섬세할 때는 그것도 매섭지, 그치? 날카로운 걸 쓰지, 남자는. 부드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매력이야. 너의 남자는 그게 매력이야. 아유, 정말 다행이에요. 왜? 뭐가 다행이야? 진짜. 이거 아니야.